반갑습니다.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.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1리터 홈카페 두 번째 편. 오늘은 약간 유행이 지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메뉴인 흑당 버블티 1리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예. 저는 인터넷에서 돈 주고 싹 다 샀어요. 버블도 샀고요. 그 흑당 버블티 들어간 흑당 시럽도 샀고요. 이거는 크림치즈 폼 파우더예요. 얼마 전에 공차에서 흑당 버블티를 마셨는데 위에 올라간 크림치즈 폼 파우더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샀습니다. 이렇게 맛이 보장되어 있는 기성품들 재료들을 싹 샀으니까 오늘 막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당 버블티 대만 여행 갔다 왔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을 오늘 제가 재현을 할 수 있을지. 예. 물을 안 가져왔네요? 죄송합니다. 나 준비해놓고 물을. 교원님, 이거 실온 물을 갖다 주시겠어요? 우유도 여기 있는데. 예. 우유. 재료가 정말 풍성하군요. 감사합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버블을 끓여줘야 되는데 약 15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불을 끈 상태에 잔열로 5분을 뜸을 들여주면은 대만식 쫀득한 펄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. 그러면 물은 그냥 대충. 아,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걸? 안 돼. 우리 누가 안 돼. 누가 이제부터 댓글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먹을 거 만들 때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짐승이 나오면 안 돼. 당장 저리 가도록 해. 누가 저리 가? 언니한테 가. 우와! 우와! 이거 볼래요? 약간 개 사료 같이 생겼어요. 되게 좋은 냄새 난다. 우와! 우리 1리터 나눠 먹어요. 네. 짜란. 이 보틀도 참 제 굿즈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오, 기포 올라오고 있어. 이 상태로 먹어보면 안 되나? 응? 응? 네, 이게 뭐야? 푸스석 부서져요. 아이섀도우 먹는 느낌? 그냥 뭔가 색깔도 그렇고 되게 고운 무펄 아이섀도우 같아. 무펄 음영 아이섀도우 같아요. 냄새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맛은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감자 전분 먹은 느낌? 불쾌한 맛은 아니었는데 식감이 별로였어. 오, 이제 끓는다. 오, 근데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지? 잔의 4분의 1 정도의 버블을 넣으라고 했거든요. 여러분들 버블 좋아하세요? 네. 그럼 좀 많이 넣을게요. 그리고 15분! 지금부터 15분! 오, 뜬다. 오. 우와, 근데 엄청 커졌어! 이거 거의 보바 수준이야. 아, 뭐 차이가 있었어요. 그때 대만 갔더니 작은 거는 그냥 펄이고 큰 게 보바라 했었나? 그래갖고 대만은 작은 펄, 큰 펄 고를 수 있었어요. 석진이가 했던 거 중에 제일 웃긴 거 해줄게요. 토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. 나나가 밥을 먹고 있는데 토비가 나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? 토비도 밥. 토비도 밥 재밌잖아요. 진짜 웃긴다. 자기 하이기고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가 하니까 싫어한다. 아니, 맞아, 애초에 나처럼 싫어한다고 하는 거. 맞아요. 방금 그 장면도 써주시면 안 돼요? 누가가 엎는 거? 카메라 엎는 거? 물이 완전 걸쭉해졌어. 저는 부엌 다녀오겠습니다. 냄비 씻고 여기에다가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끓여주고 이렇게 채에다가 걸러 갖고 왔어요. 오오오오 오, 땡실땡실해졌어. 우와. 아무 맛도 안 나. 놀랍도록 아무 맛이 안 나. 흑호당. 요거 재료는 전부 다 같은 곳에서 일괄로 샀어요. 브라운 슈가 베이스. 오, 핫케이크 같은데 뿌려도 된대요. 와, 원산지 대만이래요. 오해.
깜짝이야. 여기가 호크와트야? 혼자 움직여. 물이 있으면 이러는군요. 와, 이승인의 과학 시간. 물 끓는다. 물을 끓으니까 1대1 비율로. 우와, 뭐야? 꽤 많이 들어갔네요. 아, 진짜 시럽처럼 되게 걸쭉한 거였구나. 우와, 향 좋다. 이거 끓는 순간부터 몇 분 나와요? 5분이요? 5분? 지금 넣을게요. 네. 뭐야. 완전 약한 물로? 이대로 30분 재주십시오. 좋았어. 3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 야, 30분 동안 약불에다가 뜸을 들여봤습니다. 이거 원래 뜨거운 거 담으면 안 되는데. 많이 뜨겁나?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우와. 짜잔. 이렇게 잔에 4분의 1 정도 넣어주면 좋다고 했는데 나름 계량이 잘 됐네요.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요, 저는 소스를 이렇게 옆에다가 뿌려줄 만한 도구가 딱히 없어갖고 그냥 숟가락으로 한번 해줘볼게요. 으악, 잘할 수 있을까? 개 잘하고 있어. 흑당 버블티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. 굉장히 잘하고 있죠? 이렇게? 이 정도로? 이렇게? 좋아요. 하고 얼음을 좋았어요. 그리고 잠깐 대기하고 몇 그램이었었죠? 200g. 오! 43. 39. 아, 43. 그냥 넣어. 아. 왜요? 오. 당신 똑똑해. 아니 그걸 빨리 말해주시라고요. 내 무식이 들통나기 전에 얘기해주시라고요, 매니저님. 이거 몇 그램이죠? 50g이요? 와, 치즈 냄새 엄청나. 이거 꽤 많이 들어가잖아. 52. 우유 200g, 치즈폼 가루 50g 들어갔습니다. 좋아요. 근데 나 바보 같은 게 여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있어. 그리고 아까 견인 말 듣고 그 얘부터 할 걸. 2분이나 돌려야 된다니 몰랐네. 됐어. 이제 진짜 완성이야. 오.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다가 치즈폼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? 오. 우와. 완당. 이거 제가 배불리 먹을 때 들어있는 빨대인데 배불리 빨대 잘 안 썼거든요. 이 친구랑 한번 써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써. 아니? 괜찮은데? 오, 여긴 따뜻하고 여긴 차가워. 짜잔. 다 같이 박수. 오, 뭐 맛을 봅시다. 에이, 맛이 없을 리가 없어. 원래 여러분들 흑당 버블티 먹을 때는 밑에랑 잘 섞어줘야 된다고 하시거든요. 맛 평가를 시작한다. 근데 나 느낌을 알 것 같아요. 대망은 이거보다 쫀득해.
아까 그 따뜻한 상태에서 먹었을 때 쫀득함이 대만에서 이 정도 쫀득함이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차가운 음료에 들어가니까 약간 그게 굳나 봐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야, 진짜 맛있다. 이거는 1리터 먹겠다. 여러분들 저처럼 뭐 버블티? 그리고 흑당 버블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 없이 재료 사서 한번 이렇게 집에서 잔뜩 먹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. 굉장히 행복합니다. 오, 아주 맛있군요.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. 치즈 폼이 살짝 그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치즈 느낌이라기보다 진짜 그 설빙에 들어가는 치즈 가루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갖고 달콤한 흑당이랑 짭짤한 맛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 단맛이랑 짠맛이랑 같이 합쳐지면 단맛이 더 극대화되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치즈 폼이 필수네요. 기가 막힙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리 또 댓글로 그 뭐야 다음 1리터 홈카페 또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메뉴라든지 저에게 주고 싶으신 정보 레시피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진짜 처음에 막 우리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. 다들 좋은 날 되세요. 안녕. 이거 좀 먹어봐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맛있지? 진짜 맛있죠? 봐봐. 엄청 맛있죠? 오늘 완전 대성공이야.